조선의 여형사로 변신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검을 다루며 와이어를 타는 특이한 액션 연기와 감정을 실은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한층 더 높아진 인기를 실감합니다.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 아마 애들이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봐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한 하지원 씨. 첫 번째 경기는 농구였는데요. 말과는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넘어지기까지 하고요. 패스를 달라고 펄쩍펄쩍 뛰지만 어디 주나? 가스로 농구공을 잡고 이리저리 그냥 들고 뜁니다. 전문용어로 트래블링. 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던져보지만 뭐 결과는 보나마나 노골이지요. 자, 팬서비스까지 펼친 하지원 씨. 네, 자유투 한 골 넣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네, 하지원 씨 경기는 쳤는데 뭐가 좋은지 박수까지 치고 말이죠. 우리 팀에서 저한테 공 주지 말라 그랬대. 원래 되게 잘하는데. 하지원 씨 이번엔 치어리더 응원단장으로 나섰습니다.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돌고 소리 높여 응원도 합니다. 저럴 때 와이어로 막 하면 재밌을 텐데요. 막 날아다니면. 바지가 참 그랬어요. 자, 여기 앞에, 앞에, 앞에. 하지원 씨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발까지 동동 구르는데 바로 팬들이 정성스럽게 선수 싸운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락이 이날 1등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도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듯하죠? 맛있어 보입니다.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준다는 얘기만 하고 입에 좀 넣어주지. 좀 얄미운데요, 지금. 옛날 체육대회의 미소가 멋진 남자 김재원 씨와 또 드라마에서 파트너인 이성훈 씨가 운동하신다고 그래갖고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지만 이거 나와서 운동하라고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원래 피치나셨어요? 비밀이. 자, 공부하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영구 씨.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하지원 씨 팬클럽 회장 조영구입니다. 자칫 팬클럽 회장 조영구 씨. 올라와서 인사해. 참 뭐가 이렇게 긴지 말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 조영구가 사랑합니다. 예? 빨리 와. 참석한 스타와 함께 단체 줄넘기 종목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김재원 씨 때문에 1차 시도를 실패했고요. 몸이 덜 풀린 모양이죠. 자, 2차 시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몇 개를 기록할까요? 아, 꽤 많이 했죠? 자, 15개 성공해서요. 체육대회 경기 중 처음으로 하지원 씨가 1등을 했습니다. 하지원 씨, 주로? 네. 주로 웬만하면 넘어지네요, 하지원 씨. 너무 시끄럽게 돌았는지 동네 주민 긴장했어요. 아이고, 뭐, 동네 삽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구경 왔습니다. 자, 이번에 체육대회 꽃중에 꽃입니다. 일명 이어달리기 바로 개주 시작과 동시에 힘차게 달린 하지원 씨. 잘 가다가 왜 돌아오냐? 네, 바로 바톤을 놓고 갔습니다. 뭐 다시 뛰어가 본들 꼴찌. 자, 보다 못한 최수종 씨가 나서서 접목된 힘까지 다해 달려봅니다만은 자, 결과는 금발의 차이로 꼴찌라 더 아까워요. 힘드시죠? 아, 힘드네. 우리는 친구. 꼴찌 친구죠, 꼴찌 친구. 자, 동네들과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지원 씨. 얼마 전 홍콩에서 화려한 화보 촬영도 받았는데요. 홍콩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날 찾아준 팬들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란 말과 함께 이날 체육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행복해요. 술에 취한 것 같아. 운동하다가 갑자기 술을 보지 뭘. 행복의 마음껏 취한 하지원 씨의 특별한 외출이었는데요. 정말 사랑이 가득 찬 현장 보기 좋았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는 바랍니다.